네, 자,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그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그냥 응원해 주고 있는 그두 분이죠.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 변호사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당 바로 세우기 지금 대표인데, 제가 법원 앞에 가보면은 국가 바로 세우기가 있다고. 이런 거 상표권으로 이런 거안 됩니까? 요즘 바로 세우기 열풍 같기도 한데, 예, 우선은 정당 바로 세우기는 저한테 예, 저작권이 있습니다. 정바세. 아, 예, 그래요? 정바세입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정당이 왜 바로 세워져야 될 만큼 문제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정치 개혁에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제도 이야기도 하시는데, 저는 네. 뭐 그것도 동의하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그 제도를 운영하는 이 사람에 대한 검증이 지금 현재 정당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가장 국회에서 먼 분들을 갖다가 후보로 올려서 이번에 뽑은 대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정당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 변호사는 정당 바로 세우기 운동하는데, 우리 임 대변인으로. 저는 아직은 뭐 어디 세우고 하기는 조금 아직 세우지도 뭐 하고 않고 있어요. 그냥 잘 이렇게 견뎌내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씩씩합니다, 우리 임 대변인님. 자,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5박 7일간 아세안 또 G20 정상회의 외교일정 마치고 어제 귀국했거든요. 아, 지금 이번에 성과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 조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순방보다는 좀 조용하게, 좀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일단 언론에서 많이 이제 다뤄지지 않았던 것도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사실 뭐 얘기가 이제 구설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명품 쇼핑을 안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네. 네, 뭐 드러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아직도 저는 답답한 면이 뭐냐면, 우리 애국가가 나올 때왜 아직도 이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게 정확하지 못하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도 이게 애국가 올리면 손을 올리고 내리고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계신다. 게 여러 장면에 포착이 됐다고 답답한 지점이 있고요. 네. 우리가 지금 재정이 매우 빈약한 그렇죠. 상황입니다. 여러 경제도 어렵고요. 근데 녹색 기후에 400억,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3조 7천억가량을 한다고 했을 때가 제가 좀 매우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 1.5%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너무 많이 어렵고 재정이 적자가 난게 너무 오랫동안 됐어요. 근데 3조 7천억 가량의 재정을 갑자기 또 우크라이나에서 또 기분 좋게 해신 걸 보고 네. 매우 답답한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이건 지적 안할 수가 없는데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근데 네. 북한 비핵화. 남한은 핵이 와도 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상 좀 너무 이게 미국과 일본에 너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외교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다가 저는 보여졌습니다, 이번에도 네, 역시요. 그랬죠. 자,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 돈을 너무 많이 퍼주더라, 외국에.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예산 관련해서 보면은 일본에 뒤통수 맞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번에 가셨을 때또 너무 이렇게 막 3조 넘는 돈을 막 지원하신다 그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소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사실은 공격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뭐 근원을 따져보면 지금이야 안 그렇겠지만. 그러면은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모순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국민의힘에서도 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안에서야 뭐 사실 대통령이 무슨 행위를 해도 사실 뭐 비판도 사라졌고 뭐 모든 네. 것을 다 이렇게 칭찬 일색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균형 있게 지금 사태를 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외교 일정에서 과거처럼 어떤 두드러지는 어떤 해프닝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은 네. 저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제 평가할 게 없는 것이 이제 한미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외교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다그 방향성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 가는 길의 방향에 못 미치는 그 속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나도 그 급변침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완전히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다 희생시키면서 이제 지원을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외교 노선을 이제 공고화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지원 문제도 사실 대한민국의 재정의 기조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제 네. 국간이 비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리 이제 지원을 하더라도 뭐 국내적인 최소한의 합의 절차나 그런 네. 내부적인 의사 수렴이 있었어야 되는데, 마치
대통령이 자기 주머니에서 용돈 주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비판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을 그렇게 그냥 쉽게 우리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게 나중에는 계속해서 내가 와보니까 언제는 재정이 엉망진창이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같은 것도 그래요. 뭐 예를 네. 들면은 뭐 시민단체에 과도하게 쓰였던 거 당연히 그거 잘못 쓰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교정해야 된다 이렇게 전 국민이 동의하실 텐데, 또 최근에는 보면은 자유총연맹인가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뭐 극우 유튜버들 자문위원 위촉해주고 예산을 뭐 폭탄 지원하겠다고 장재현 의원이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말이 네.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좀 교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능력껏 자기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대통령 또 돌아와가지고 지금 개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B 때 사람들 내지는 본인에게 조금 좋은 말 많이 해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겠다. 특히 장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또 여가부 장관의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문체부 장관의 유인촌 씨, 이런 유인촌 문화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 뭐 이걸 뭐라고 봐야 되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거를 타선이 없다라고 봅니다. 아. 예, 다 뭐 예를 들면 유시민 장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네. B급이 오면 A급을 안 부른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B급이 오면 C급, D급이 오겠죠. 그러니까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화려한 인사예요. 몇 면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의 부활 혹은 뉴라이트의 부활이라고 저는 봤어요. 국정이, 그니까, 매우 엄중하고, 그러니까 엄중한 컨트롤타 아닌 국정 운영이. 근데 이게 마치 친목 모임 같아요. 친목 모임. 그래가지고,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가 귀에 들었을 때 별로, 그, 좋은 사람들만 모였다고 전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 뭐, 김행, 예, 뭐, 김행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송에서 열심히, 실드를 많이 쳤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면이 우리 신인규 변호사 같은 분이 가야 오히려 되게 뭔가 활력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렇게 저런 이렇게 올드보이의 귀환 같은 분이 오셨으니까 좀 국정 운영이 이게 이명박 정부가 이기가 그러니까 20년 전 돌아가는 느낌으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네. 여가부 없애야 되는데 왜 안 없애고 장관만 계속. 네, 임세현 대변인이 저런 얘기 하시면 이제 제가 정부 비판할 때 뭐 자리 못 받아가지고 화나서 삐져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속이 좁지가 않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도 제가 원하는 나라의 이상이 있고 제가 원하는 꿈이 있어서 지금 정부와는 전혀 지금 맞지가 않고요. 뭐 장관의 할아버지를 줘도 제가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줄 것 같아. 이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일단은 잡탕 내각이다. 잡탕 뭐야. 밖에 없습니다. 그 잡탕처럼 모든 걸 다 섞어버리거든요. 네. 최소한 뭐 잡탕밥은 맛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시켜먹는 건데 맞아요. 이 정치나 이 내각에 있어서의 이런 잡탕 인사는 사실상 권력을 추종하는 기회주의자들의 집합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평가를 해보면 네. 유인촌 장관은 사실 이주호 부총리를 연상시킵니다. 지금 장관으로 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인재풀이 빈약한 거고요. 네네. 정부가 뭔가 비전과 가치를 잘못 세웠거나 없거나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걸 반성해야 되는데 과거에 흘러갔던 분들 그것도 뭐 잘했다는 평가받지도 못하는데 다시 돌려막기로 쓰면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저는 네. 정부가 MB 시즌2라는 이런 모멸적인 평가를 받으면서도 그 태도를 안 바꾸거든요. 전 이런 식의 좀 마이웨이 식의 인사는 저는 좀 이제는 비판이 좀 지치는데 그래도 네. 제가 끝까지 더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좋아요. 또 하나는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인선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헌법 5조 2항에도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물론 뭐 의원이라고 해서 장관으로 못 가는 건 아닌데요. 지금 이런 이념전쟁의 한복판에 국방부가 소환이 되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받는 분이 들어간다? 그럼 이것이 과연 국민통합적인 내각 운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정말 30%의 대통령이 되시기로 아예 결단을 하신 것인지 저는 신원식 장군 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혀 그 장관의 자질이 없다라고 저는 네. 일단 보고요. 그리고 이종섭 장관 제가 사퇴를 촉구했었는데
진짜 뭐 가고 가니까 뭐가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제는 사퇴라는 말도 못 하겠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차라리 이종섭이 낫다.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인사고, 저는 김행 그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좀 고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래요? 예, 그 기사에는 뭐 본인은 약간 고사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결과는 봐야겠지만은. 왜 고사해요? 그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뭐 여가부 장관 지금 들어가서 혼날 일밖에 뭐가 더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이익을 담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이분은 정몽준 그 국민승리 20일인가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단일화할 때 그때 대변인을 하셨던 분이고, 이분이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그 윤창중 씨 대변인 할 때 같이 대변인을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거든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정몽준, 박근혜, 윤석열 이 세 분을 어떻게 다 함께 지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진짜 능력. 저는 이분의 그 권력을 향한 열정과 의지 외에는 전 달리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권에서 다들 잘 쓰고 이렇게 그럴까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신인규 변호사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뭔가 자리를 받고 싶으면 저렇게 행동해야 되나? 그게 교훈이에요? 하지만 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신인규 변호사나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안타까운 지점이죠.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13일째 단식. 아, 제가 보기에는 몸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말을 잘 못하고 있는 중인데도 단식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해도 아니다 나는 끝까지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검찰 또 조사도 받으러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단식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부인이신 권양순 여사도 전화하셔서 조금 간곡하게 그만뒀으면 좋겠다, 건강이 우려된다라는 얘기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얘기지만 저도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동조단식을 한 4일 했는데 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힘든데 13일은 이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곳곳에서 여야 막론하고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쯤 되면요 정부 여당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근데 원래는 처음부터 나섰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와서 말리고 중단시키고 요구에 대해서 적절히 타협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치의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정부 여당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대통령, 그러니까 해외 잘 갔다 오셨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한 축,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야당인데, 뭐 국정 운영의 한 파트너가 뭐 김건희 여사라고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와서 말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 어떻게, 큰일 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당, 김기현 대표도 조롱을 했어, 처음 시작부터. 무슨 뭐, 웰빙 단식이니 뭐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 인간이 본인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아무리 미운 사람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대 사람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조롱을 합니까? 수산물 무슨 먹방까지 앞에 살 만큼의 이거는요, 좀 폐륜적이라고 생각해요. 제발 정신 차려. 그 국민께서 다 보고 계신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여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거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정말 도리상으로라도 어쨌든 뭔가 좀 손을 좀 내미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13일째이기 때문에 저는 목숨이나 뭐 건강 이런 것들은 그 무엇과도 사실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또 건강이 한번 해쳐지면 또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시기를 네. 저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뭐 단식이나 이런 정치인들의 그런 목숨을 걸고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절대 조롱이나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의 폄하나 이런 건 저는 피해야 된다. 네.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과거에는 그래도 서로 교대로 이렇게 찾아도 가고 위로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열어준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지금 참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진단할 때 한쪽에서는 이념전쟁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 단식의 명분을 국민들이 크게 동일하지 못하는데도 단식이라고 하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정치 한복판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념전쟁과 이 단식투쟁 앞에서
결국 그럼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전 한 번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뭐 단식 중이시니까 제가 길게 더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 결국 정말 국민들이 마음에 있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국민들이 마음에 있습니까? 네. 저는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과거 우리가 솔로몬 재판에도 나오지만은 아이를 놓고 가짜 엄마는 아이 반 갈라가지고 반씩 나눠갔자 그러거든요. 솔로몬 재판에서. 근데 진짜 어머니는 네. 반으로 가르느니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가짜 엄마한테 주라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왜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오는 왜 그 가짜 엄마들만 자꾸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네. 참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진짜 건강 너무 지금 우려되고 걱정되고요. 특히 오늘 저는 검찰 출석이기 이건 좀 너무 인간적으로 심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건강한 사람이 가도 검찰 수사는 정말 힘들거든요. 자, 이런 상황인데 검찰이라도 좀 정치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검찰이라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려 내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하나 이 얘기 해봐야 됩니다.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총선 전에 있는 유일한 선거라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게 여야에 대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여기서 둘 다 목숨 걸고 사실은 여당하고 야당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방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고 이 사태를 사실은 만들어낸 바로 그 사람을 강서구청장의 후보로 지금 국민의힘이 내세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경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거로 우선 이거는 제가 우리 심연아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연달아서 이루어지고 네. 있는 현실인데요. 네. 사실은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이라는 외피를 써서 사실 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김태우 구청장이 지금 귀책에 원인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을 왜 사면복권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사면복권을 해서 경선 붙여서 나가면 결국 이거 김태우 구청장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참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가 전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지 참 개탄스럽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교훈 경찰청 차장 네네. 출신을 이미 전략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사활을 걸고 아마 이 선거에 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이재명, 이재명 윤석열이라고 하는 또 대리전이 시즌3입니다. 네. 이게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면 이제 아마 시즌4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 대립적 갈등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계속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역이 되는, 나쁜 면역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안에 한해서는 전 국민의힘이 절대 김태우 구청장에게 저는 경선을 통해서라도 후보 자격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경선이라는 외피를 써서 김태우 구청장이 되면은 이것은 결국 당이 윤석열 대통령 사당이라는 거 인증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래도 뽑아주네? 라는 테스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우리가 콘크리트가 얼만큼 되나? 이렇게 무자비하게 역기적인 후보를 내도 얼만큼의 지지율을 보나니까 전 테스트 정도로밖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네. 강서구민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요. 40억 원가량의 그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그 보궐선거입니다. 그 본인이 귀책 사유로 이루어진 보궐선거에 당사자 다시 출마한다?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되는 사안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얼만큼 콘크리트가 있나는 전 테스트로 밖에는 상식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네. 사실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처음에는 김태우 전 구청장 이 문제 때문에 후보 안 내겠다고 원래 좀 그런 얘기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단 말이죠.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 이렇다.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사실은 가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대통령의 입김이 이렇게까지 강력히 작용하는 거 사실 이거 조금 위험스럽죠. 네,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요. 대통령들은 네. 다 자기 당을 장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장악한 대통령도 없고요. 네. 장악한 당은 다 망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자해 정치거든요. 자해 국민의힘이나 정치. 윤석열 대통령도 네. 자기 지금 꼬리가 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아까 그 콘크리트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이념 전쟁 그리고 전 정권 뽀개기 아마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아마 결집을 시키겠다는 건데 네. 저희가 과거에 탄핵 대선 경험했지만은 그때 홍준표 후보가 24% 그리고 2016년도 총선 때도 비례대표가 그 당시 새누리당이 33% 이게 콘크리트거든요. 그러니까 24에서 33% 안에는
고정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뭐 이런 무슨 일을 해도 지지해 주는 네. 건데 아마 그분들 가지고 이기겠다. 아마 강서에서는 민주당에서 구도면에서 완전히 뭐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전 민주당이 이 선거는 이길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중요한 부분은 김기현 대표가 그럼 네. 김태우 구청장 잘못 공천하고 나서 책임질 것이냐? 절대 책임 안 진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책임 정치가 다 몰각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치가 이상한 판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길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 신 변호사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민주당이. 아니, 뭐, 이것도 크게 이겨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제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상식적인 분들은 이거 반대 많이 했을 거라 봐요. 이건 대통령실에 있기임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아. 사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근데 경찰 출신을 전략 공천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는 네. 당선이 없을 거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짧고 딱 전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공천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유는 아니라 그냥 그 저희 그 우리의 상황에 맞게 딱 전략적으로 판단했다고 저는 이거는 봅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민주당도 네. 이재명 대표가 전략 공천한 이유는 강서구청장 선거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라는 비판 피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당화를 해서 아마 그 당이 망할 거고요. 민주당도 사당화를 했기 때문에 그 사당화로 인해서 망하는 거지. 이게 정당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네. 강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동안 구청장을 준비했던 분들은 또 뭐가 되냐라는 의문이 따라 나오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번에 반사익을 누려서 아마 민주당이 이기겠지만 전 이것이 또 민주당도 이기게 되면은 또 쇄신합니까? 그냥 그대로 엑셀 밟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마 민주당에도 부메랑이 또 돌아온다. 왜 근데 언제까지 이런 서로 반사적 이익을 갖다가 누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전 김태우 구청장한테도 문제를 삼고 싶어요. 아니 아무리 정권 차원에서 그분을 사면복권까지 해서 출마를 시켜준다고 해도 저 같으면은 염치가 없어서 못 나갈 것 같거든요. 그 국민들 볼 염치가 있고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고 다니는데 그럴 염치가 있다라는 것이 저는 참 놀랍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 구청장 자격이 없는 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보통 재보궐 같은 경우는요. 네. 그동안에 쭉 봤을 때 여당 심판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재보궐에는 경선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또 그렇죠. 이게 적이 생기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떻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오히려 경선을 해야 사실은 그 내부 분열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좀 말씀하신 거라서 전략 공천을 하면 오히려 분열이 더 심화되죠, 사실. 근데 재보궐은 좀 달라서 그래요, 재보궐은. 네. 그냥 일본 총선. 근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은 재보궐. 경선을 하지만 네. 이 경선은 네. 사실상 외피를 쓴 네, 이것은 정말 국민 기만적인 경선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김태우 총장 거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뭐 김태우 대 우리 또 경찰청 출신의 네, 이분의 싸움이 됐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를 이번에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하고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그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인기 변호사입니다. 정당 바로서기 대표죠.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두 분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워낙 이슈들이 그냥 끊임없이 양산이 되고 있고 할 말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중간에 광복절이 껴있어서 우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꾸준하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광복절에도 그 광주에 내려가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야, 진짜 열일하시고 다니시는 분. 네,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뭐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저렇게 임세현 대변인처럼 그 퇴진이나 하야를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뜻도 저는 존중을 하고요. 네. 다만 저는 뭐 같은 문제의식이 있더라도 저는 이제 나라 걱정을 심각하게 하면서 어떻게 지금 현 정권을 강력하게 좀 견제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정당 바로 세우기에서는 이제 시국 강연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경북 안동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갈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제 말 이
말만 딱 들으면 신인계 변호사는 어디 제3의 정당 사람인 걸로 내가 딱 들려요. 아, 심지어 이제 민주당에서 어. 일부의 지지자들은 신인규로 영입해라 이런 아,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도 매우 좋은 말인데. 네, 뭐 일단은 제가 국민의힘 당원인데요. 당 네. 안에서도 정상적인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현재 의원하고 방송을 했는데 이현재 의원도 보니까 결연한 의지로 아. 우리 신 변호사님하고 마찬가지의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됐고요. 민주당에서는 장애 집회를 했습니다. 주말 동안에 계속 규탄 집회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현지 해양 방류 규탄 집회도 일부 의원들이 참석하기도 했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화면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 사진도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보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 변호사님? 예, 뭐 저는 민주당이 뭐 늦게라도 저렇게 뭐 목소리를 열심히 내는 것까지는 제가 뭐 존중은 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첫 단추를 좀 잘못 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그 이유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사실은 지난 3월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다녀오면서 의제에 올라왔느냐 안 올라왔느냐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5월 달에 앨리슨 교수 불러다가 물 한 바가지 놓고서 이거 마실 수 있냐 이런 논쟁으로 갔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썼던 그 덫에 걸렸다고 봅니다. 그건 마시기 논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외교 문제,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로 접근을 하고 넓게는 세계 환경 문제 이런 걸로 우리가 접근을 해가지고 네. 사실은 매일 국회를 열어가지고 외교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해수부 장관을 매일 때렸어야 매일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마시기 논쟁에 빠져가지고 참외 먹으러 다니고 단식하고 수돗물 먹는 동안에 아무런 그 언론적인 이야기를 못했고요. 당시에도 뭐 친일 논란으로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켰고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부가 방류한다고 하니까는 막 장애 집회하다가 그냥 어영부영하다 끝나버렸거든요. 저는 다수당의 책임이 조금 더 날카로운 전략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야 되는데 전 그런 면에서는 좀 제도 정치의 실패 아니냐. 전 그 책임은 좀 민주당이 각성을 해야 된다. 일단은 실패했고 봅니다. 지금 늦게라도 뭐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국회 내부에서 해야 될 문제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면 뭐 일본 수산업 전면 금지법을 제정한다던가 등등의 이제 입법 절차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거리에 나온 이유는요.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정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께서는 일본 정부에 왜 이걸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트느냐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정확한 입장조차 내고 있지 않습니다. 입장이 없대요. 어떻게 정부가 입장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예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 인근 국가의 합의가 없으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겼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를 저는 믿고 싶지만 지금 거짓말 했다는 그 의구심이 많이 드는 지점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24일 느닷없이 이제 방류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 때문에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요.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조건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다가 항의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그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야당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좀 답답한 지점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국민께서 야당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기대가 저는 어떻게 뭐든 해야 될 수 있는 역할이 어쨌든 국민과 함께 거리에 나서든 어떻게든 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함께 그 국민의 의견을 듣고 거리에 네.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그 민주당 워크숍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포용, 소통, 통합 이런 걸 얘기하니까 참 이거 여당이 해야 될 걸 왜 야당이 그런 걸 얘기하나 저는 이세은 대변인의 그 외교 문제기 때문에 야당이 좀 할 일이 적었다라는 건 제가 이해를 하더라도 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과거에도 독재 정권과도 맞서가지고 민주주의 지도자들은 단식도 하면서 목숨을 걸고 감옥도 갔다 오면서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투쟁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이룬 거거든요. 네. 민주당이 만약에 169석이라는 초다수의석을 가지고도 할 게 없다 이러면은 할 일을 못 찾았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외교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해수부 장관 매일 부를 권한이 저희는 없지만 우리 네. 임세은 대변인은 없지만 민주당은 그 국회의원들은 있거든요. 그럼 그 일을 해야죠. 근데 그 안에서 헌법과 법률이 위반되면은 이상민 장관도 탄핵했지 않습니까? 탄핵권도 있고 국정조사권도 있고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뭐 그것까지 못한다고 치더라도 국회에서 뭐 간담회라도 좀 열면 안 됩니까? 시민들 발언 좀 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도 민주당이 그걸 안 하다가 전략의 네. 부재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거리로 그냥 나가버렸죠.
그럼 내년에 총선 때 국민들한테 의석 달라고 어떻게 말할 그 구색이 있습니까? 저는 조금 더 그런 힘이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그건 궁색한 말이고 네. 더 강력하게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것이 저는 매우 안타깝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의견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해야죠. 저는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요. 누구 지금 한동훈 장관이든 이상민 장관 다 그냥 탄핵 다 했으면 좋겠어요. 직무 정지시키게 네. 진짜로. 근데 네. 이제 뭐 이른바 역풍이니 뭐 때문에 이제 뭐 다수 당이다 보니까 조심하는 영향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막히는 지점은 있는 건 맞습니다. 저도 답답한 지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과 함께 거리로 나가 싸우는 것 자체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요. 네.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도 박근혜 그 대표 시절에서도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천막 당사를 만들 만큼 이제 거리로 나서서 이제 국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오히려 거리에서도 주말에 나와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힌트를 드리면은 저는 민주당도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국민들의 신뢰를 못 얻고 있으면 그 목소리가 안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도 좀 내부의 강도 높은 쇄신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목소리의 신뢰와 권위를 실리는 역할들을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대통령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습니다만 군의 식당의 메뉴는 수산물류 전부 다 뒤엎어버렸죠. 회도 주고 뭐도 주고 일주일간 매일 청사 군의 식당 점심 메뉴를 우리 수산물 제공한다.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의미도 없고요. 과거에 김영선 의원과 류성걸 의원이 수존물을 실제로 먹었습니다. 진짜 그건 오염수입니다. 더러운 물인데 저는 그 수존물 먹방과 비슷한 사고방식의 연장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저런 단선적인 생각들이 과거에도 양곡관리법 나왔을 때 조수진 의원이 밥 한 공기 다 먹어 치우면서 양곡관리를 해결하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밥을 더 먹자 이랬죠. 지금 국민의힘은 먹방 찍고 있거든요. 거의 먹당입니다. 먹당. 제가 볼 때는. 이 먹당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근본적으로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이 민폐지수로 뿌렸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악의 근원이 지금 거기에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만악의 근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오히려 네.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입장까지도 바꿔버리면서 뻔뻔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와서 군의 식당 가가지고 그 수산물 먹으면 뭐합니까? 그게 안전을 담보합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충치가 생겨가지고 이빨이 썩는데 이가 썩는데 양치를 잘하거나 사탕을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양치는 계속 안 해요. 그리고 매일 사탕 먹고 잡니다. 그러면서 뭐 맨날 뭐 틀니 알아보러 다니고 뭐 딴 거 알아보러 임플란트 알아보러 다니면은 그게 되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네. 양치를 제대로 하고 초콜릿을 네. 끊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완전히 엉뚱한 방법으로 가고 있다. 잘못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군역시장에서 지금 먹는 그 수산물은 다 옛날에 다 사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던 거고 이번에 후쿠시마 방류하고는 상관도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수산물을 조금 더 많이 팔아서 좀 어민들에게 걱정을 덜어주게 하고 이 이쪽 국민들의 좀 두려움을 좀 반감시키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러한 거하고는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어디다 두고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예요. 어쩌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어쩌라고 그 수산물 일주일 그것도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끝내요? 일주일밖에 네. 안 돼요. 그리고 뭐 저도 예전에 청와대 있었을 때 그 군의 식당을 많이 이용했었지만요. 굉장히 잘 나오고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요. 3,000원인가 4,000원인가 3,000원이래요. 네. 뭐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이 수산물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럼 어떻게 이건 또 어떻게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먹어치우자는 맨날 이렇게 먹어서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정부는요. 맨날 뭐 참외도 먹어서 없애, 뭐 아까 말씀하신 밥도 먹어서 없애,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조롱처럼 집값 떨어진 아파트도 먹어서 없앴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네. 맨날 먹어서 배 터지게 생겼어요. 이 정부는요. 네. 근데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라면 이걸 반대를 하거나 뭔가 의미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자꾸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입장도 없는데 지지도 하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으면서 이것도 군의 식당에다 이거 점심에 내놓으라. 그거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웃긴 게요. 그 우리나라 수산물이 위험에 처하자 급식에다가 또 넣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군
군대에서도 또 급식에다 그냥 급식에 직장 급식에 넣고 다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급식에 사서 아이들 엄마들 난리 나니까 이제 직장 급식이 나오는데 아 직장인들은 뭐 죄인입니까? 뭐 네. 먹기 싫은 거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정과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는 국정 운영에 너무 빈약한 철학을 보여주는 거다 저는 보여지고요. 애초에 그 본질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 무슨 뭐 겉씌우기처럼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충치 그런 느낌처럼 하는 것 자체가 이 매우 아마추어적인 국정 운영이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도둑이 막 들끓고 거리 돌아다니기 위험하다 이러면서 집에 일찍 들어가 밖에 나가지 마 이거예요. 도둑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바깥에서 활동하는. 저는 저 수산물에 대한 것도 이게 문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바다에다가 오염물질을 뿌리니까 당연히 수산물에 대한 위험이 생긴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신 거고 또 하나는 일본의 수산물을 이제 우리가 수입 규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방류의 동의를 사실상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동사무소 가서도 막 공무원들이 막 일 안 해주고 이러면 우리가 막 소리라도 지르고 뭐라도 해야 뭘 해주지 않습니까? 뭐라도 요구를 해야 일본에다가 우리가 씨알이 먹히는데 그냥 낼름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국민들은 어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연에 빨리 막아라. 네. 그리고 뿌리더라도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담보해와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한 건데 정부가 그걸 아예 안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의 외교권이고 여러 가지 그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가 따끔하게 지적하고 견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주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방침을 두고 사실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국방부도 난리가 났고 정부도 이상한 것 같은데 여당 내에서도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잠수함 이름을 홍범도 잠수함이라고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까지 아 이것도 이름을 바꾸는 거 검토한다 그랬더니 해군에서 무슨 소리야 우리 그런 적 없어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왜 대통령은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좀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이슈를 이슈로 덮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또 갈라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갈라치기를 좀 재미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폐지에서 뭐 이게 남녀를 가르고 세대를 가르고 등등으로 재미를 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이념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박정훈 대령 사건으로 사실 국방부 쪽에서 굉장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방부에서 또 나온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저는 그냥 이 이슈를 덮기 위한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 지난 정부 지우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초고속 승진을 하고 초고속 발탁이 돼서 그게 컴플렉스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정부 지우기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도 지난 정부에서 유해를 저희가 모시고 오고 그때 이제 이른바 우리가 국뽕이 차올랐다라고 할 만큼의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른바 그 보수에서도 지지를 받았던 사건들이 이었는데 지금 사실 다 따지고 보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치우기 위한 방법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이회영 그 우리 이라든가 안 한다는 거예요. 김자진 장군 등등은 또 안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홍범도 장군 딱 쏙 요거 하나 딱 빼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머지 이제 물타기였던 거 보여지는데요. 그게 저는 지난 정부의 컴플렉스가 발현이 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흉상 철거, 특히 홍범도 장군에 대한 거 철거 얘기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아 그분에 대한 논란이 옛날부터 있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의 근본은 정광호 목사나 김문수 이사장인가 위원장인가 그분이 옛날부터 홍범도는 공산당이었다 이 얘기하고 사실 맥락이 다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러는 겁니까? 이제 뭐 극우 유튜버들이나 저는 좀 과도한 저런 극단적 생각을 가진 분들의 영향력이 지금 국정운영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취지인 그게 바로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는 우선은 근본적으로 그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 BTS나 뭐 IU나 유재석 이런 분들 우리가 안 건들지 않습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은 진짜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국민의 민족 정기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의 거의 뭐 100%가 이거는 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뭐 국민의힘은 뭐 자율성이 없으니까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만은
거의 이제 무슨 싸움 정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보수 내부부터 좀 잽을 날리더니 이제는 막 민주당 간판 내리겠다 장관들이 다 이러고 있고 이제는 싸울 대상이 없으니까는 역사 속의 인물하고도 좀 싸우고 있어요. 역사 속의 인물. 제가 싸우는. 그 공산주의 묻었다라는 건데 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남로당 가입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그러니까요. 첫 번째 의문이고 예. 그 평등 사상 강하게 얘기했던 정약용 선생님은 그럼 공산전체주의 아닙니까? 네. 과거로 치면은요. 그럼 네. 뭐 이순신 장군도 공산전체주의인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그 역사 왜곡적이고 얼마나 한심한 짓인지 전 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왜 그러느냐?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중도 포기 전략이에요. 중도를 포기해.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뭐 보통 말하는 그 수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학 대학 가야 되는데 수학을 너무 못해요. 그냥 국어랑 영어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 전략으로 봐서 중포자구나 중포자. 그렇죠. 그냥 30%만 단단하게 갖고 가고 나머지 세력들 다 분열시켜가지고 우리가 그냥 1등하면 된다라는 그 소선거구제의 그 제도적인 기반을 이용하려는 것 같고 네. 그 가운데서의 뉴라이트나 그 극우 유튜버들 정광욱 목사나 이런 분들의 사상이 들어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인증제입니다. 인증제.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했던 것들이 이제 보수 인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 인정한 사람만 보수인 겁니다. 그리고 딴소리 하거나 다른 얘기하면은 아주 전체주의적으로 다 보수 참칭 내지는 보수 호소인으로 매도시했던 것처럼 지금은 거의 국민 인증제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만 국민이야. 내가 내 말 잘 듣거나 아니면 친일적인 사관 갖고 있거나 네. 아니 건국절 같은 거 인정하거나 공산주의 싫어하거나 뭐 빨갱이 척결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 국민으로 인정해 줄게 딱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머지 얘기하거나 민주주의 얘기하거나 상식적인 얘기하고 건강한 얘기하면은 나랑 생각이 좀 다른데 넌 국민이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도 포기 전략하고 이 국민 인증제 지금 두 가지 하고 있다. 어허.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야, 말 듣고 보니까 그럴 듯해 보이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느낌 딱 드네요. 네. 중도. 근데 중도를 포기해서 선거에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약간 극단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초반에는요 눈치를 좀 봤어요. 그래서 뭐 장관 인증 임명할 때도 이게 여러 논란이 있으면 임명 철회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순신 그때 뭐 수사본부장 네, 네, 네. 같은 경우에도 학폭 얘기 있으니까 뭐 자진 철회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대통령께서 철회를 그러니까 필요로 네, 하니까 네, 이렇게 했죠. 하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 이제는. 정말 막가파입니다, 막가파. 근데 전혀 눈치를 안 보고요. 이제는 그 소수의 본인을 지지하는 이른바 바이든을 날리면을 듣거나 해고염수를 드시거나 체리따봉 받는 사람들까지만 본인의 국민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만 보고 바라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증제란 말하고. 네, 그 네. 정순신 사건 때는 그 왜 그랬냐면은 당 경선이 진행 중이라 선거 앞에서는 일부 듣습니다. 일부 국민의 범위는 조금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선거를 총선은 어떻게 치르시는 거예요? 한 내년 2월 정도 되면은 조금 이제 국민의 의견을 듣는 듯한 모습은 나올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어야 조금 정신이 반영률이 높아진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사히 신문에다가는 그 아사히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 해고염수. 빨리 틀어달라는 게 그게 또 하나의 그렇죠. 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또 그걸 부인했습니다. 아사히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정정부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죠? 네, 근데 정정부도 요구는 안 하고 있죠. 자, 요거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맞이했습니다. 점수 한번 매겨볼까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77.7점. 아, 77.7. 예전에 대표 됐을 때 그 네, 얻은 퍼센테이지네요. 네. 근데 저는 뭐 100점 만점이라고 평가 자체가 뭐 의미가 있나 전 싶어요. 솔직히 저로 치면은 뭐 우리 소송에서도 각하 이런 거 있듯이 저는 이재명 대표는 대표 자리에 올라간 것이 본인도 참 고통이지만은 아마 지지자들도 매우 이게 참 난처할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이게 정치 사망으로 가는 데 일조했기 때문에 왜요? 왜요? 아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한테 우리가 비판하는 건 똑같은데요. 첫 번째가 책임 정치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더 큰 권한 가진 사람이 더 큰 네. 책임을 지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가 민주주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고 전 두 가지가 다 존중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기존의 정치문법을 깨버렸어요. 마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 기존 정치문법을 완전히 박살낸다라고 비판하듯이 이재명 대표도 그걸 같이 깼죠. 그게 뭐냐면은 대선에서 졌는데 안타깝게 지니까 이분이 물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지선까지 지휘를 했는데 또 졌습니다. 근데 물러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런 거 처음 듣는데 더 큰 책임을 지면서 더 큰 일을 하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대표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민주당이 고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야당으로서의 권위에
지금 국민들의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촌이 책임 정치 실종에 있다. 근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 100명 세워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다. 좀 근본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뭐 무한한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선에서 졌던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 단순히 본인만의 문제는 아니었겠죠. 근데 여러 가지 당원들과 국민의 요구로 대표가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에 여러 가지 충족을 못한 면은 있어요. 그 부분 저는 뭐 비판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왜 이렇게 힘 없는 야당으로 못을 보여주냐라는 비판은 있었겠지만 그건 저는 이재명 대표 한 명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 가지 그 170명의 의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뭐 민주당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근데 네. 그 문제는 뭐냐면 당대표 되기도 전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사법 리스크니 뭐 이런 것 이야기로 계속 당대표를 흔들었던 것도 저는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딱 컨트롤하고 쥐고 이렇게 뭔가 영향력이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당내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도 저는 하나의 영향이라고 보고 이제라도 이제 이 야당이 야당의 매운맛을 좀 보여줘야 될 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표도 1년이 됐고 지금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야당으로서의 매운맛을 이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뭐 하도 검찰이 흔들어대고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기소도 안 하면서 계속 이것 찔러보고 저것 찔러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1년 넘게 지금 돌려왔던 맞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그럴 때일수록 민주당 내부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대표 중심으로 뭔가 움직여주면은 힘이 날 텐데 민주당도 그러진 않고 비명신명이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니까 아마 힘이 들었을 거라고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뭐 정치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전 요구받는 것이 더 벅스 스탑스 히어라는 그 무한 책임의 그 워딩이 저는 네. 저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권한에 그러니까 정밭의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대표에 맞는 무한 책임 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당의 대표로서는 무한 책임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한번 이제 1년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고민을 깊이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고 아까 저는 그 주변에 대한 책임론도 말씀하셨지만 그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상민 장관 공격하고 한동훈 장관 비판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본질적인 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관의 무게가 매우 무겁다. 조금 네.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표다 보니까 이게 한 명 하면 예를 들어 뭐 경기도 지사 때나 시장 때는 그냥 본인이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데 한 명 하면 의원의 그 무게가 헌법 기관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답답한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잘 통합하고 잘 나아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어제 연찬회 했었습니다. 대통령 여기 가셔가지고 우리 잘해보자 먼저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일단 연찬회 참석한 거 괜찮은 건지 또 어제 연찬회에서 분위기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수도권 위기는 없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서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어제 연찬했다는 거 그냥 사진으로만 봤고요. 영상도 왔는데 안 봤습니다. 뭐 봐봐야 무슨 얘기할지 뻔히 저는 그냥 저보고 대본 쓰라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봤고요. 원 플러스 원은 100이다 이런 애들하고는 안 놀겠다. 뭐 이런 별로 그냥 뭐 의미 부여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 나온 것 같고 네네. 결국에는 어제 연찬회에서 뭐 했겠습니까? 대통령 각하 만세 아마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정신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대로 가도 이기는 것이고 언론만 바로잡고 국민들만 교화되면 네. 우리는 제대로 간다면 이런 굉장히 오만한 그 인식들이 어제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매우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들만 어제 하면서 그냥 쿵쿵짝짝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그냥 좋아하는 건데 네. 이런 연찬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는 어제 연찬회 가지 않았습니까? 전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대통령이 당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네. 당의 대표는 말 그대로 의전서에도 7인가 8인가 그래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표자입니다. 그렇죠. 국가 원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연찬회 가가지고 박수 받고 일부 기분이 좋을 순 있는데 마치 대통령이 성문시장 가가지고 가서 막 박수 받고 오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매일 대구만 가는 거예요. 그럼 대구의 대통령은 대구지사, 대구시장이지. 그거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네. 당에 가서 박수 받고 오고 그게 좋으면 당대표지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네.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자, 임대위원한테 이거 잠깐만 여쭤보고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지금 올드보이 귀환론이 지금 계속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권에 사람이 그렇게 없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사실 초선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우리가 그 기대하는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야당에 대한 기대한 역할들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올드보이들이 이제 귀환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특히나 이게 스피커가 세지 않겠습니까?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봤을 때도 그런 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고. 뭐 저는 이분들이 현실에 나오기보다는 사실 그 어른으로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그 조언 그룹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듭니다만 뭐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요.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결국은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당 1번 출구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하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그날을 꿈꾸는 아직은 이무기인가요? 이분들은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 네,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피디님이 갑자기 여의도 이무기로 한번 해보라고 나중에 비약한 용이 되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대통령 얘기하기 전에 신 변호사님, 네.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찢어진 거예요? 아니죠? 아, 그 뭐 여의도 재건축이라는 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걸로 알고 여의도 있습니다.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더라고요. 그것도 이름도 참. 아, 그렇습니까? 네. 여의도 재건축인데 저는 뭐 그 채널에 뭐 제가 직접 합류해서 하지는 않지만은 또 서로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좀 정치라는 것이 정치 싸움판에서 좀 정책 대결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좀 그런 과정에서 저는 큰 역할 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직 뭐 이렇게 친하진 않은 거 노선이 이제 좀 달라진 느낌인데 이준석 라인 아니었나요? 저는 뭐 친분과 라인을 가지고 정치를 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시원하게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야 네. 무슨 한 30년 한 사람 같아. 자, 임세은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금 이준석 대표 꿈틀꿈틀꿈틀 지금 하면서 네. 뭔가 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당 내에서 새롭게 뭔가 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도저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하는 통치 행위를 보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저는 정당한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정말 그냥 좀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네. 내가 보기엔 진정성 하나도 없는 그런 말이야. 지금 여기 아니, 이런 거에 감동받으면 나름 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좀 둘이 친하다더니 어이가 없군요. 자, 어쨌든 8월의 첫날인데요. 뭐 앞으로 혹시 뭐 어떻게 하겠다. 좀 전국 구상. 전국 구상 그러니까 웃기네. 네. 뭐 있어요? 생각해 놓은 거? 저는 그냥 지금 하던 것처럼 이제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서 싸우고 그 뭐 말만 싸우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포항에 갔다 가서 전국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던 거 쭉 하고 왜냐면 이제는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계속 열심히 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항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엄청난데 대단한데요. 네. 8월 날도, 15일은 광주로 갑니다. 근데 날도 덥고 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뭐 저도 뭐 마음으로는 제가 많이 응원을 드리지만은 저는 사실 저렇게 뭐 싸우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또 저는 한국 정치의 근본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정치가 가장 중요한데 또 가장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국민들은 거의 뭐 정치인들이 아무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바꿔내야 되는지를 정말 깊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번 여름에 저는 휴가를 반납하고 네,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편하게 휴가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여기는 휴가 못 간 사람들만 득실득실. 네. 자, 그렇지만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휴가를 가신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정치권이 좀 조용해질 것이냐 뭐 이런 얘기 좀 생각해 봅니다만은 대통령이 중요한 거는 내달 2일에서 8일 동안에 저도에서 공식 휴가를 보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간 동안에 개각이나 특히 이 용산에 포진되어 있는 세 개의 파들 중에 좀 대적할 만한 나의 파를 제대로 좀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뜻을 품을 것처럼 제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러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휴가와 관련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전국을 구상할 것이다. 네. 저렇게 지금 자막도 나오고 있는데 개각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글쎄요. 뭐 민주당하고 싸우는 것밖에는 지금 통치의 종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누가 더 잘 싸우냐, 누가 더 막 나가냐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싸우는 거에 무슨 전략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전국 구상이나 이런 거가 뭐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 많은 일들로 지금까지 이렇게 좀 경무에 좀 시달렸기 때문에 좀 쉬러 가시는 거 아니냐 저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많이 힘들었을까요? 경무에 아니 뭐 해외도 다니셨고 뭐 대통령이라는 직무 자체가 굉장히 그래도 뭐 체력적으로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쉬러 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국을 구상한다? 그러려면 지금까지도 무슨 정치에 대해서 윤석열 표 정치 내지 윤석열 정부 표 전국이 뭔가 진행된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전 지금까지 민주당 상대로 싸우는 거 외에 내지는 영장 치는 거 전수조사하는 거 압수수색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걸 제가 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전국구상이 있을 걸로 저는 별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국구상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냥 사람들이 좋게 좋게 말해주는 거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진짜 지금까지 뭐 했냐 물어보면 전 정권이 한 거 모든 걸 다 반대로 엎어치는 거 이번에 뭐 시행령으로 또 이 검수완박 뭐 이것도 다 그냥 다시 되돌린다고 지휘권 경찰 지휘권도 다 되돌린다고 하니까 종결권이죠 종결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별로 휴가 가서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쓸 것 같다.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대적한다 뭐 거기까지는 제가 뭐 백보 만보 양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아니 지금 인사를 하는 걸 보면은 이건 15년 전으로 지금 시계를 돌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MB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측근들이 다 지금 정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더 용납이 어렵고 이제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러면 뭐 기대뿐만이 아니라 이걸 더 이상 뭐지 더 실망할 그 지점이 더 있겠느냐. 지하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거의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저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쉴 시간 없지만 뭐 짧은 휴가를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작년에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휴가 갈 시간 없다 했는데 휴가 가셨죠. 근데 저는 휴가 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어쨌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국가이고 뭐 워크앤밸런스가 저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짧은 휴가를 간다고 하셨는데요. 2일에서 8일이면 6박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통으로 쉬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일주일 통으로 쉬는 대통령을 사실상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가를 최소화한다는데 6박 7일 가신다. 그러면은 국민께는 69시간 일해라, 150시간 일해라라고 하시고 본인께서는 일주일 동안 통으로 휴가를 가시는 것, 뭐,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뭐, 국민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계속 휴가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대통령께서 전국 구상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전국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임기 초, 임기가 지금 449일이 됐습니다. 집권하신 지요. 네. 449일 동안, 과연 국정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과연 국정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께서 아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 라는 저는 의구심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번 휴가 가셔서 과연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국정을 할 건지 국정 철학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제발 국민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오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은요 대통령 휴가라고 하면은 무슨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책을 읽을 것인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독서량이 많다고 하시니까 가서 어떤 책을 읽고 오셨는지도 말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재은 대변인이 뭐 좀 이렇게 비판하신 부분에 전 동의를 하는 것이 결국 나라라는 것이 이런 뭐 모기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해충. 당연히 있죠. 그럼 네.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 감사원, 경찰 다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F킬러 칙칙 뿌려가지고 모기를 잡아야 되는 것인데 정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모기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뭐 나무가 있든지 썩은 바나나 껍질이 있든지 그거를 퍼내든지 네. 그렇죠. 예지는 그 모기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건 대통령 외에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대통령께서도 계속 모기 잡는 F킬러만 야 F킬러 다 썼다 더 큰 거 사와라 F킬러 또 뿌리고 모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전국구상이라는 그동안 전국을 한 게 뭐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물음에도 이제 한계가 온다. 저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F킬러 철퇴설이 지금 갑자기 나타났어요. 네. 자, 좀 전에 뭐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인사 정말 특히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거는 정말 국민을 왕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들어준 역사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철학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본인의 철학. 본인의 철학이 무엇이냐면 지지율 1%가 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철학을 저는 강행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는 이미 3개월이 넘었습니다. 논란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 3개월 동안 국민과 언론에서 이미 검증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들 학폭 문제, 그다음에 부인의 갑질 문제, 그다음에 부인 또 청탁도 받았던 문제까지. 네, 인사 청탁 돈 봉투기도 네. 나왔어요. 예, 그 문제까지 이제 이미 검증이 완료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저는 이게 많은 걸 이렇게 그 함축한다고 보는 게 뭐라고 했냐면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동관 이 내정자를 이야기하면서 대부분께서 다 예측하셨겠지만 이동관 후보자 예측하셨겠지만 이 말이 너무나도 오만함이 저는 묻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측했죠. 이동관이 내정자가 되면 이 많은 저항이 있고 심지어 기자들의 80% 이상이 저항이 있는 상황인 거를 다 알고 그래 너네는 지져라 나는 끝까지 간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오만함이 그 말 한마디 다 묻어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어디까지 이제 국민과 싸우겠다는지 저는 이제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국민과 싸워서 이긴 권력은 없습니다. 아 제가 진짜 이상하게 솔직히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도에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2017년 11월 5일 MBC 방송 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죠. 이게 바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국정원 불법 수사 관련 검찰 수사 기록 중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 언론사들이 얘기해 놓은 것이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MB 정권 때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지금 현재 특보가 MBC에서 자기네들하고 안 맞는 혹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려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갈아내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했던 그 아주 무시무시한 역사가 들어있는 거를 본인들이 수사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국정원하고 합작해가지고 서류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얘기가 되었었던 바로 그거를 문제다라고 중앙지검에서 보고서를 냈었던 것인데 그거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아니고 직접 수사해서 지휘한 바로 그 사람이 알면서도 그 현재 문제 당사자를 방통위원장으로 꼭 굳이 앉혀야 되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근데 저는 보통 공무원들을 우리가 영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 자체가 공무원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자기 뇌를 비우고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혼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업 공무원을 오래 했죠. 그래서 네. 그런지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수사했고 본인이 결정했던 건데도 모순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바로 그래요, 지금. 영혼이 맞아요. 없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뭐 대표적인 거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의 그 실형이 나왔거든요. 네. 또 오히려 정당의 그 한두 자리 국회의원 공천하는데 여론조사 돌렸다 해서 공선법 위반 적용된 건데 맞아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정당법을 위반해버립니다. 아예 당대표를 세울 때 개입을 해버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심하게 하고 직권남용죄로 문재인 정부에서 보수 인사들 얼마나 많이 넣습니까?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인사들 직권남용으로 넣어서 지금 다 무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수사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근데 지금 더 많은 직권남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고 또 마지막으로 그 사법농단이라 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구속을 시키고 그 강제동원 판결 가지고서 외교부와 입장 조율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상고법원 거래했다 해서 그 사법농단 처벌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오히려 강제동원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걸 아예 싸그리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저도 이게 되게 비현실적으로 지금 느껴지고요. 이동관 위원장 외에도 제가 이름 몇 개만 말씀해 볼게요. 김용호 장관, 그렇죠. 이주호, 뭐 아는 분만 하겠습니다. 더 많지만 김효재, 김대기, 김은혜, 강승규, 뭐 김태효, 한호섭, 유인촌, 김관진, 이재호. 지금 제가 다 읽은 분들이 다 MB 때 중책을 맡으셨던 분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 현실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것과 또 더불어서 이 학폭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순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때 왜 사임을 했으며 정순신 사태 때도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못 걸러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또 학폭 논란을 또 못 걸러냈어요. 그렇다면 이 인사정보관리단 너무 무능한 거 아닙니까? 그 무능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은 학폭도 괜찮다. 내지는 학폭도 앞으로 임명 더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순신만 운이 나빠가지고 그냥 그만둔 거네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인사정보관리단은 왜 내각으로 빼가지고 민정수석실을 없애서 왜 내각에서도 인사정보, 인사관리, 인사검증까지도
그 업무까지도 국회의 통제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옮긴 거거든요. 그 기능을. 네, 그렇죠. 당시에 정부조직법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널리 양해를 했죠. 아, 그래 인사정보도 이제 검증을 청와대 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각의 통제를 받겠다고 하니 그럼 좋은 취지니까 아니야, 그냥 넘어가자. 우리가 봐주마.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인사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학폭에 대해서 그럼 윤석열 정부는 입장을 밝혀야 돼요. 이게 두 번씩이나 무사 통과가 되고 프리패스가 된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국민 앞에. 아니 아이 친구 뭐 동급생인지 친구를 300번을 머리를 찢게 만들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가 그냥 심심하다 뭐 이런 이유겠죠. 그런 사람의 부모를 게다가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괴롭혔던 엄마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된 이동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언론 탄압 기술자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학폭 기술자고 부모 같은 경우는 학폭 무마 기술자겠죠. 근데 또 저는 이 핑계 너무 웃겼던 게요. 아들이 권투를 배워서 이거 한번 뻗어보고 싶었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태권도 배우면 발 계속 뻗어가지고 그냥 막 차도 되겠네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는요.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정이 됐을 때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친구 한 명이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다. 됐다. 이거는 저는 거기서 끝났다고 봐요. 그냥 회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인사청문회 때 그 모든 증인을 만약 민주당이 한다고 하면 모든 증인을 다 불러가지고 모든 발언을 다 할 수 있게 이거는 이렇지 않고서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한동훈 장관 얘기하셨지만 정순신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학폭 관련해서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3개월 동안 다 나왔어요?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이번에도 몰라서 통과한 겁니까? 그러면은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무능한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도 본인이 뭐 그 무슨 부인이 2천만 원 받은 그 건 있잖아요. 그 청탁 받은 거 그거를 예. 몰랐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기억으로 방통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억으로는 방통위에서 하면 안 되죠. 그럼 능력이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명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앞뒤말이 다 다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좀 전에 말했듯이 MBC 시즌2가 왜 이렇게 자꾸 굳이 MBC 시즌2에 집착하느냐 이거 사실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게 보수층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윤 정부가 MB 정부 때 인사들한테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느냐 내지는 미략을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뭐 미략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아마 MB 정부 사람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사 시절에 잘 나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친분이 두터울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친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MB 인사들을 지금 2023년도에 등용을 한다?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사 철학 내지는 국정에 대한 방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좀 비극적인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사실 보수에서도 인재가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꼭 보수에서만 인물을 끌어다 쓸 필요도 없거든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지 어느 진영의 대표자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는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저는 통일부 장관 김용호 씨보다 더 잘할 분은 저는 차고도 넘친다고 보거든요. 네. 또 어떻게 김용호 장관 같은 사람을 갖다가 안 치고 또 이동관 씨보다 전 더 잘할 사람 더 많다고 봐요. 근데 어떻게 방송통신 업계에 인물이 그렇게 찾고 없어가지고 학폭을 그 아들이 논란이 있던 분과 MB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여당 내 야당의 포지션 하던 분한테 정권을 넘겨주신 분인데 전 이런 분들의 인사를 갖다 쓰는 것 자체가 전 좀 부끄럽고 창피하다 저게 봅니다. 자 어쨌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18일에서 20일 사이에 뭐 청문하겠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야당은 그냥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청문회 자신이 없으니까 보이콧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청문회 보이콧 논란도 그렇고 청문회 하게 되면 뭘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야당의 고심도 이해가 됩니다. 청문회 실컷 하면 뭡니까 결국은? 또 결국 인명 그냥 강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회를 하든 야당의 비판이 있든 국민 여론이 80%가 반대하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본인 지지하는 소수의 한 30% 가량의 그 콘크리트만 믿고 가는 정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국민이 다 반대하는 뭐 해고염수 폐기라던가 그 문제 다 눈 감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근데 저는 보이콧만은 능사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뭐 증인도 불러서 하고 땡깡이라 부리고 단식이라도 하고 저는 모든 방법을 다 해야 그래 국민이 야 그래도 야당이 저 정도까지 하는데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지
보이콧만이 전 능사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차라리 모든 국정 운영,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하고 싶은 거 없잖아요. 그냥 해외 나가고, 해외 나가서 네. 그냥 유람하고 쇼핑하는 거가 좋아하시지. 네. 국정 철학 저는 못 읽었거든요. 네. 하고 싶은 거 별로 없어 보이니까 일단은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정 운영을 차라리 다 보이콧해라. 아예 국정 운영 협조를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야당이. 하고 싶은 네. 게 없지는 않고요.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수사 내지는 전수조사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너무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표현하신 건 정확하지가 않고 하고 싶은 것이 과연 대통령의 직책에 맞느냐. 그렇죠. 전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에 저는 알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지금도 뭐 글쎄요 민주당이 저는 근본을 좀 성찰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제 혁신위원장 또 이상한 발언 하셔가지고 지금 곤혹을 치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왜 본인들의 메시지에 힘이 안 실릴까 맞는 말을 하거든요 지금은 뭐 네. 과거에는 또 틀린 말 네. 했지만 근데 그 맞는 말을 하는데 민주당에는 그 메시지에 힘이 안 실리잖아요 네. 전 그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럼 신뢰를 네. 왜 이러냐 아, 책임을 지는 게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책임을 안 지고 밀리면 죽는다 하는 정신으로 끝까지 버티기만 하니까 네. 저는 민주당은 국민의힘만 보고 지금 정치하고 국민의힘은 또 내지는 정부는 민주당만 바라보고 지금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민주당이 이번에는 보이콧할 게 아니라 들어와서 뭐 나름의 실력을 좀 더 보여야 되지 않는가 저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신인규 변호사 말에 일견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 일견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어서 혹시 반박하실 게 있으실까요? 민주당이 그 화력이 조금 약해진 건 맞죠.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지 않고 국민께 효용감 못 드린 거는 맞습니다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눈치를 봤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저렇게 행사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인 권한인 탄핵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역풍을 걱정할 게 아니라 그냥 더 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당내 여러 가지 뭐 내부 사정도 있고 분란도 있다 보니 여러 가지 함께 모으는 힘이 조금 떨어지는 분명히 있지만 저는 이번을 더 계기로 이번 이동관은 무조건 끌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무조건 파야 되지 그래야지 국민께 효능을 얻고 아 야당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가 반복될 거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더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더 강하게 싸울 건 더 강하게 싸워야 된다고 보는데 싸워야 돼. 민주당도 지금까지 신뢰를 잃었던 부분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되게 못하거든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은 네, 근데 네, 국민의힘보다 네. 정당 지지도가 더 안 나오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왜 그럴까? 그걸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좀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민주당이 좀 응답을 해야 그 비판의 목소리에 더 큰 힘이 실려서 더 정부가 강력하게 견제될 것이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서희초 교사 학부모 갑질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서희초 교사 사건으로 수면 위에 많이 떠올랐는데 이번 주말에 너무 힘들었는데도 3만 명 이상의 그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다들 한 목소리를 냈잖아요. 네. 이동관 씨가 한 게 전형적인 학부모 갑질이고 전형적으로 이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들은 학폭을 하고 엄마는 그걸 덮기 위해서 선생님을 괴롭히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아빠가 고위직이었어요 당시에.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걸 다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현안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인데 왜 민주당은 그런 걸 지적을 제대로 못 하나요? 아, 임세은 대변인은 지금 뭐 일단 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나무라시지는 마시고. 아니, 난 나무라는 게 아니라 네.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네. 뭐 저도 답답한 지점이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반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 정부가 못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무능하고 사실상 무정부 정부라고 할 만큼 이 정부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그건 굉장히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내부에 있는 내부에서 서로 다툴 게 아니라 그 힘을 좀 모아서 밖에랑 좀 싸웠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정말 민주당 뭐 갤럽조사는 이번에 조금 안 좋게 나왔지만 그거는 전화면접 때문에 또 그랬던 거고 나머지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신인규 변호사 말에 뭐 일견은 또 동의하고 일견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좀 힘차게 싸워달라고 한 게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나 동현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나를 잡범 취급하냐? 그래 좋다. 그럼 나 빼놓고 그렇다고 치고 유승민하고 이준석이라도 좀 포용해라. 그들을 응원하면 뭐 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어요. 이건 내가 보기에 일부러 지금 뭐 정말 이준석, 유승민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좀 본인 한번 거기 껴 넣어볼까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정책 토론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토론을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 좀 센세이션을 한번 일으켜보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성공할까요?
저는 일단 홍준표 시장이 그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요. 네. 이분도 메시지 자체는 다 맞아요. 네. 근데 메신저 자체가 신뢰가 없어가지고 이 말이 틀린 건데 홍준표 시장은 저는 가만히 보면 이분은 약간 카멜레온 정치인 같거든요. 그리고 무지개색 정치인 같아요. 뭐 입장이 ABCDEFG가 네. 다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참 이분이 정치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나요? 아니죠. 네. 본인이 수해 당시에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과 그 사후의 발언도 국민 무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뉘우치지도 않았잖아요. 과지옥이 네. 뭡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뒤늦게 가서 수해 봉사했지만은 이분은 카멜레온이니까 아, 당연히 정당에서 징계하고 또 본인이 과거에 그랬어요. 이준석 대표 징계당할 때 억울하게 징계당할 때 아, 징계할 자유가 있다 정당이. 그럼 본인도 지금 정당이 징계할 자유가 가지고 징계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준석과 유승민을 뭐 품어야 된다? 근데 그걸 왜 본인에다가 동치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은 잘못을 해가지고 매를 맞는 것이고 유승민 의원은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당에서 핍박을 받고 있고 배신자 프레임에 계속해서 뭐 말려 들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없죠. 이준석 대표도 네. 징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형사 절차에서 다 무혐의 나온 것들이 지금 징계에서 당원권 정지 내지는 가처분을 했다는 이유 사자성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징계를 당한 거거든요. 이건 그렇죠. 거의 코미디 같은 거예요. 아무리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도 한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정치 행위를 봉쇄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갖 다가 본인이 이렇게 슬며시 껴가지고 묻어가겠다라는 게 전 너무 이건 참 비겁한 태도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니 과거에는 개혁보수 세력들에 대해 가지고 연탄가스라는 상당히 모욕적이고 비문명적인 언어까지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전 홍준표 시장 이런 식으로 정치하실 바에는 이번 대구시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는 좀 안 봤으면 하는 아. 것이 전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아주 세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탄압이라고 여길만도 해요. 김영환 충북지사 그런 말도 아무도 징계 안 하고 본인에 대해서만 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나를 괴롭히냐 뭐 이런 얘기인 거 정당이 징계할 자유가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분도 참 입으로 항상 이것저것 많이 말씀해 놓으셔가지고 네. 나중에 고상황 돼서 고말을 하게 되면 꼭 옛날 말들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분도 되더라고요. 주말은 자유라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주중도 좀 자유를 허용해 주셨어요. 골프 좋아하시니까 주 7회권을 제가 진짜 돈만 많으면 끊어드리고 싶어 진짜. 주 7회권을? 아, 주 7회권을 제가 끊어드리고 싶은 아이고. 심정입니다. 네 정말.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우리 신 변호사님은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도 했지만 의병단장으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잘 되길 바라고 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잠깐 짧게 1분씩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회동 결과적으로 비공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득이 뭐 있나요? 뭐 뭡니까 정확하게?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당내에 여러 가지 뭐 비명이니 친명이니의 내분이 좀 있었던 것 때문에 이제 만난 건데요. 저는 이게 단합해서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우는 민주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도덕성과 민주주의 회복 이야기를 했고 뭐 혁신 이런 얘기를 했고요. 혁신. 네. 예. 이재명 대표는 단합.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메시지를 했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이낙연 대표님 몸 던진다고 하셨거든요. 그 몸을 어디다 던질 건지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했었으면 좋겠다. 몸을 당내에 던지지 마시고 당 밖으로 좀 던지시라.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예, 이제는 우리가 안에서 싸울 게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왜 자꾸 안에서만 싸워요? 내부 총질만 계속하고 바깥에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좀 일치단결해서 뭔가 싸워줘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짱돌을 자꾸 안에서만 던지는데요. 네. 그런 게 국민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지율이 안 나도 전 보여지고요. 네. 야당이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야가 무슨 야짠지 들야짭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당내에서 전 다양한 목소리 있는 게 오히려 더 정상이고요. 저는 한 가지 목소리만 있는 것 전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방금도 사진에서 이낙연 대표는 상당히 좀 무거운 웃음을 띠고 계시고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치아가 보일 정도로 밝게 그래요? 웃으시더라고요.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네, 좀 웃음의 농도가 다르죠.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한마디로 전당대회 저희 당 국면에서 김기현 대표가 나경원 후보 만나서 두 분이 만나서 보이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그때 나경원 대표가 되게 그냥 그 가정법원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누가 그랬는데 굉장히 완전 다르죠. 내용이 조금 두 분이 아니, 겉으로는 화해하지만 마음에는 상당한 앙금이 있어는 보인다. 아니 그 나경원 대표는 억지로 주저앉힌 거고 네. 지금 저기는 우리 민주적 절차로 뽑힌 당대표와 네. 그 전에 당대표끼리 만남인데 그걸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야 갑자기 나경원 나경원 전 대표가 소원 들면서 분위기가 원래 이낙연 대표가 입을 활짝 웃고 웃지 않습니다. 그냥 입을 다 엄중하시기 때문에 제가 치아가 보이게 웃으시는 사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소만 짓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화님, 아, 신의계 변호사 마음 조금만 고쳐먹으면 깨시는 철학입니다. 이렇게 후원과 함께 이런 또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야, 진짜 이낙연 전 대표님은 근데 싫어서라기보다는 원래 표정이 좀 그러신 것 같긴 해요. 진지하신 분이긴 네.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방송 저희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두 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세윤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이요? 전 청와대 부대변입니다. 네, 부대변. 전 청와대 부대변이죠? 네, 네, 네. 네, 네 자꾸 우리 임세은님에 대해서는 막 여러 가지 제가 뭐 맡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현재는 뭐예요? 현재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예, 예. 그럼 어떤 게 더 좋아요? 전 청와대 부대변인. 아니 뭐 저는 둘 다 상관 없습니다. 네. 그래도 그럼 뭘로 부를까? 알아서 부를게요. 네네 편하게. 네. 신의기 부사님도 뭘로 부를까요? 저는 뭐 요즘에 그 정당 바로 세우기라고 이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개명을 이제 했고요. 국바세가 바뀌었습니까? 정바세로 또?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질서 이제 포럼의 공동 대표를 맡아가지고 두 가지 단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빠. 합시다. 네. 신 변호사님은 신 대표로 하고 우리 임세은 전 부 대변인은 임 소장으로 네. 맡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6박 3일간의 동유럽 순방을 마무리한 다음에 귀국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를 27시간이나 들여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뭘 했느냐? 생직사 사직생의 각오로 내가 너네를 도와주겠다. 참네요. 지금 우리가 그런 말할 때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수해에서 30명이 죽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국 가서 할 일도 없는데 왜 나보고 그걸 오라 그러냐? 나는 여기 갔다 갈게. 이러고 지금 갔다 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임세은 소장님. 아니, 그러니까 보통 외교라는 것은요, 특히 대통령이 이동하는 외교는 일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국내에 대한 메시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같은 교역국, 상대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는 건데, 도대체 가가지고 사직생, 생직생? 뭐, 같이 죽자 이건가요? 네,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러시아랑 같이 전쟁이라도 해야 됩니까? 아니 도대체 대통령께서 지금 전쟁은요. 오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나서가지고 왜 총알받이를 네. 하냐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은 정전 국가입니다. 우리도 네. 전쟁 중인 상황인 국가에서 지금 전쟁 상황 속에 들어가서 본인 자체도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뭐 드론도 띄우고 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내 메시지가 같이 죽자입니까?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에 있는 교민들이랑 러시아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같이 뛰어, 뭐, 우리가 뭐, 심청이도 아니고, 뛰어 같이 내릴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난 대통령께서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네. 그야말로 전쟁은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우리 국민이 수해 때문에 실제적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고, 뭐, 재산도 잃기도 했던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네. 일던 일정도 취소해야 되는 마당에 일부러 가가지고 같이 죽자 하는 메시지를 낸다는 게 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역국가 아닙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에서 도대체 네. 교역국인 러시아와 적대서 무슨 도움이 될 거예요? 전 대통령께서 좀 제발, 뭐 본인이 폼날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요. 좀 우리나라 국민을 좀 생각하시라라고 좀만 조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생직사 사직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하겠다라고 대통령이 공언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씀하신 건지 제가 너무너무너무 궁금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에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이라고 네. 밝혔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수해가 심해가지고 거의 이제 이게 참 사고를 넘어서 참사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뭐 박대출 의원도 대통령이 있는 곳이 다 상황실이다라고 하는 그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때의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들어온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네. 마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때
경찰 배치해봐야 달라질 거 뭐 있냐라는 것과 비슷한 인식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통령과 장관의 자리를 가볍게 인식한다면은 사실 대통령과 장관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늘공들이 늘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안일한 인식이라서 이런 부분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자유연대 내지는 한미일 공조, 한미동맹 강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시 중에 있는 나라의 한국의 대통령, 국가 원수가 전격적으로 방문한다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여러 가지 세계 여러 나라들을 생각할 때는 매우 신중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번에 비판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이라크 그 전쟁 때 자이툰 부대에 노무현 대통령 방문했던 거랑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당시에는 우리가 파병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 그 군을 위로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지 지금의 우크라이나 방문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은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아마 미국의 국익에만 좀 도움이 될 그러니까. 것이다 저렇게 봅니다. 우리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한 게 우리나라의 국익보다는 다른 나라의 국익, 특히 미국과 일본의 국익에 너무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과의 그 연장선상에서 돌아오십시오라고 했고 원래 돌아오기로 예정됐던 날 돌아오지를 않고 내가 가서 할 일이 없다. 나는 그 말이 너무 경악했어요. 도대체 대통령이 가서 할 일이 없다니요.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엄중함과 무게감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오셔서 뭐 구름신도 아니고 비를 맑을 것도 아니고 우산 씌워줄 거 아닌 거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뭡니까?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국정 컨트롤타워? 그러면 대통령이 오셔서 어쨌든 딱 자리를 잡고 무게를 갖고 지시하고 책임을 져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안 옵니까? 그러면 영원히 해외 나가 계세요. 안 와도 무슨 상관입니까? 비 오든 눈 오든 침수가 나든 뭐 우리가 전쟁이 나든 안 오셔도 상관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이 나도 그럼 본인이 총소로 안 간다고 그러면은 여기 나라에 안 계실 거예요? 뭐예요? 저는 이렇게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참수에서도요. 어떤 이런 인식 때문에 저는 지난 이번에도 수혜도 났고 지난 수혜도 났다고 생각되는 게 지난 수혜 때 뭐라고 하셨죠? 대통령께서 댁에 가시면서 오다 보니까 우리도 서초구에도 물 많이 오더라, 비 많더라고 라고 말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야당에서 비판을 이야기하자 그 당시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럼 대통령 비 온다고 뭐 퇴근 안 합니까? 네. 그러면서 본인은 기자들이랑 술 먹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일한 인식이 저는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책임감이 없다 보니 이렇게 다음 공무원사에 쭉 내려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수혜도 사실상 인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책임진 사람이 없었고 공무원이 거기 가서 실시 웃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안일한 인식 자체가 대통령께서 가졌기 때문에 이 공무사에서 되게 퍼진 거다.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달 전입니다. 5월 20일 G7 정상회의 도중에 이탈리아에 엄청난 홍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4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그리고 13,000명 이상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총리는 하루 일찍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우리 그 총리하고 같이 환담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폭우 피해를 애도하며 위로를 전한다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로 한 지난 15일 날 오후 6시에 중대본에서는 집중호우로 사망이 22명, 실종이 14명이다라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우리나라로 돌아오지를 않고 우크라이나를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왜 가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 간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지겠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러면서 갔어요. 이러니 이탈리아 총리하고 비교를 해서라도 혹은 비교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이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지금 고국은 위기에 빠져 있고 재난에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 지금 한가하게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할 때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 대통령이라면 몰라도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구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주말에 놀아도 된다. 그러면서 그날 골프 치러 다녔단 말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말 한마디로도 천냥빛 갚는다는 말이 있고 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지금 저는 고위공직자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들의 인식이 너무나도 저는 지금 아니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요. 또 지금 그 하위직 공무원들 핑계 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 안 나갔기 때문에 뭐 무사안이라더라고 하는데 결국 그 하위직 공무원들을 뛰게 만드는 역할을 고위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가 회사 다닐 때도 사장님이 앉아있고 안 앉아있고에 따라서 직원들의 그 업무 역량이 좀 달라집니다. 이게 눈치도 좀 볼 수도 있고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권한자가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으면은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고 공무원을 즉시적으로 지휘할 수 있고 또 감독까지 즉각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안 지키고에 대한 차이는 전 엄연하게 있다라고 보고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 계시면 한덕수 총리가 그 권한 대행으로서 이제 사고 시에 임시로 대행을 하는데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무능 그 자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무능 그 자체인 총리가 지휘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식의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전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 홍준표 시장은 제가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하겠는데 이분은 뭐 주말도 자유다 공직자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는 뭐 프라이버시도 좋고 이래서 저는 주말만 자유가 아니라 아예 그냥 주중도 포차라? 자유를 저는 허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영원히 그냥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다. 영원히 쉬어라.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저는 게다가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 장관은 사실 대통령하고 같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사실 왜 나갔는지 정확하게도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와가지고 사고 수습에 바쁜 도로를 막고 본인 기자회견 하느라고 거기를 정말 민폐를 끼쳤어요. 지난 16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 수습에 바쁜 도로를 막고 기자회견을 진행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문매를 맞았는데요. 동영상에 담긴 당시 현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기자회견 하려고 한참 그 도로에 딱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진이 몰리고 막 정신이 없었죠. 현장 관계자들이 여기 견인 차량 들어가야 된다. 좀 비켜달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짧게 하고 끝나겠다. 이랬어요. 근데 안 끝나니까 좀 비켜주세요. 여기 지금 견인차 들어가야 돼. 재차 말을 했죠. 원장관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비극적 사고에 너무 참담한 마음이다. 어쩌고저쩌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때 가서야 좀 도로가를 피하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기자회견이 중요합니까 지금? 저야말로 되게 참담한 마음이고 그리고 이분 지금 정치 생명 아직 살아있나요? 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그 양평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내가 알았다면 뭐 장관직 플러스 정치 생명 걸겠다 그러는데 아직 정치 생명 살아있네요. 왜 어디 갔을까? 간 거는 거. 일단은 그거부터 좀 궁금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집단적으로 소시오패스 상태인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도대체가. 소시오패스요? 아니 이게 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수십 명의 사람이 느닷없이 그냥 사실상 인재로 보여지는 사고로서 죽었으면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행정부처의 장관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집단 상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상자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사실상 그 당시도 보면요 우회도로도 만들지 않았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네, 사실 맞아요. 홍수 위험계라는 게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고 비구름이 레이더로 실시간으로 보여진 상황에서 그 어느 하나 사전에 예방하지 않았고 우회도로 만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사전으로 그 통제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사고인데 본인이 나가서 자기가 그 사고의 당사자를 앞에 두고 이렇게 헐뜩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좀 심한 말이지만 저는 집단적으로 소시오패스 상태 아니고서 이럴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정신이냐고 사과를 하러 민주당 대구시장에 갔더니 대구는 수해 피해도 없다. 그만 트집 잡아라. 이랬습니다. 아, 대구시장이니까 오로지 대구에만 피해가 없으면 괜찮은가 보죠. 상당히 부적절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쇼핑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나는 쇼핑해도 된다고 봐요. 뭐 외국 나가서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 변명을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객행위 때문에 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변명입니까? 아니 근데 뭐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 가서 쇼핑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를 삼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네. 대한민국에 지금 수혜가 났고 그렇죠. 또 영부인 같은 경우는 양평고속도로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문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정쟁화가 되고 심각한 혼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를 들여가지고 해외 순방을 가고 있고 전용기를 타고 갔는데 가가지고 명품 쇼핑을 했든 그러니까 가서 샀든 안 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계 지금 포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저것이 국내 언론이 찍었다 그러면 아마 그 언론사가 국익저해 행위라고 또 아마 그렇죠. 또 가해자가 됐을 수가 있고 한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리투아니아 언론이어가지고 이제 아마 안 들킬 거로 생각하고 저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영부인의 그런 인식 체계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있는 내지는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들이 지금 상당히 국민들에 대한 애민이나 국민들에 대한 그런
마음은 네. 전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잘못한 게 드러나면 그냥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또 이제 계속 그 해명을 하면서 더 매를 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이번에 저 명품 그 뭐 편집샵이라고 하는데 저 간거의 비판점은 저는 그 아까 수혜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나갈 때는 그 에코백을 들면서 상당히 그 소타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에코백 같은 걸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도 이번에는 좀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 그 정서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는 행보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어쨌든 드 브롤리아의 매니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예고 없이 매장을 방문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 해명에 따르면 김 여사를 이 두 브롤리아에서 호객행위 해가지고 삐끼처럼 모시고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말이 다르네요. 자 어쨌든 이 두 브롤리아의 매니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예고 없이 매장을 방문했는데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수행한 10명이 함께했고 나머지 6명 바깥에서 남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당 샵 5군데를 다 들렸다는 겁니다. 5군데 지점을. 그리고 그 다음날 한국 대표단 일부가 또다시 샵을 찾아서 추가로 쇼핑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물건을 보기만 했지 사진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참 황당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그래요? 이제 매를 버는 운명이고 그러니까요. 왜 그러죠? 뭐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안 했다. 뭐 이런 멘트가 또 떠오르기 때문에 아니 일단 구경을 간 것 자체가 그 인식 체계를 보여주는 거니까 저는 국민들의 비판에 좀 겸허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저는 살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또 여기 사장은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국내 언론에서 뭐 뭘 샀냐 그랬더니 30년 만에 모든 것을 알지만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사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장이. 그러니까 뭔가 무슨 무언의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알지만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구경을 하셨든 시찰을 하셨든 모르겠지만 다섯 군데나 갔습니다. 한 군데 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호객을 다섯 군데 당하나요? 네, 그럼 그래서... 왜 우리 영부인께서는 왜 이렇게 맨날 당하고 삽니까? 호객당해, 계좌도 이용당해, 이게 맨날 이용당해요. 예, 맨날 당하고, 당하는데 다 이득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래서 뭐 돋보이고 싶은 게 죄라면 죄라고 이야기하셔서, 뭐 돋보이고 싶으셔서, 그 명품, 아니, 저는 명품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상업 물품에 대해서. 그 고가품 매장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내에서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그렇게 다섯 군데? 한 군데도 아니고요. 한 군데라면 제가 호객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요. 국격을 실추당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경호원들은요. 최상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굉장한 까다로운 절차에서 선발된 분들이 16명이 16명 한꺼번에 호객을 당합니까? 저는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국격 실추되는 네. 이야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말씀만 드리자면 네. 사실 물난리가 대한민국이 나서 지금 뭐 굉장히 불편하고 또 많은 분들 돌아가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 이것을 대통령실이 모를 리는 없다고 봐요. 몰랐다면 그것 자체가 또 문제되니까. 그럼 알면서도 저렇게 행동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는 것이고 아니 이태원 참사도 겪었고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그 슬픈 일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못 읽고 있는 저는 그 부분이 비판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리고 뭐 우리 김병민 씨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아무것도 안 샀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리투아니아 언론 보도로는 30년 만에 최대로 많은 걸 샀다 뭐 이러니까 나와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은 결국 2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조사 기간 동안에 이 윤 대통령 우크라 방문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논란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된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게 되면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있지 않겠느냐 내지는 반발심에 또 이 보수층이 결집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아이고 과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더 여당에게는 안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업급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실업급여? 샤넬백 사더라. 실업급여 줬더니 샤넬백 사더라. 그랬더니 그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무슨 소리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거 맞냐? 이런 얘기 지금 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니 도대체가 저는 실업급여 그렇게 많이 냈지만, 그러니까는 고용보험 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많이 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안 그래도 좀 속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생명줄이에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몇 달 동안 어쨌든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다시 다른 직을 구할 때까지 어쨌든 먹고 살게 도와주는 그런 하한가 금액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 주지도 않죠. 그거를 샤넬백 산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이상한 얘기를 들으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왜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감정적으로.
네, 뭐 사내백을 누가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영부인께서 드 브롤리안가 뭐 이름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를 가신 거죠. 그러니까 명품 연결되니까 이게 결코 국민의힘에도 좋은 발언은 아닐 아니죠. 겁니다. 이게 부메랑으로 다 돌아오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동개혁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고용의 유연성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든지 아니면 노조의 권한 강화 대신에 노조의 그런 뭐 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맹점들은 또 수사도 하고 이게 좀 균형 있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제도에는 당연히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따라 붙죠. 뭐 예를 들면 바나나 껍질 까먹으면은 바나나는 맛있지만은 옆에 날파리가 꼬이는 거거든요. 그럼 날파리를 뿌리기 위해서 이제 그 날파리 잡기 위해서 F킬라 뿌리는 거거든요. 그럼 F킬라는 F킬라대로 뿌리면 되는데 지금 당국자들은 정부 여당은 모든 제도의 앞면 그러니까 어두운 면만 강조해서 다 수사 때려잡아라 그리고 없애라. 그러니까 마치 과거에도 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 방지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해경 해체해라. 그냥 이 수준을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검사 DNA까지 장착되다 보니까 그냥 압수수색, 뭐 학원 선생님들도 다 때려잡아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개혁이라고 하면요. 지금 노동시장에 필요한 개혁이 있죠. 그리고 지금 노동시장도 상당히 저도 경직화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득권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하고 이야기를 듣고 서로 절충하고 이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일도 없고 그냥 현재 제도에 대해서 날파리 꼬이니까 그냥 치워버려라 없애버려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국정운영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냥 검찰청 하나만 딱 하나 있으면 사회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전 이런 식의 접근법은 저는 전혀 지금 포인트를 못 잡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인식의 문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고 여당 내에서도 이거 되게 잘못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핵심이 이거 같아요. 정부 여당이 하는 정책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무슨 논쟁거리거나 뭐 사안 있거나 본인이 좀 불편하다거나 이러면은 개선하거나 잘못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뭔가 새로운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그래? 없애버려. 관둬. 없애서 불편하지? 다 네 탓이야.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불평불만을 하냐? 왜 지적을 하냐? 이게 지금 원희룡 장관하고 똑같은 거고. 백지화 같은 백지화 양평 백지화 문제. 네. 여가부 문제. 여가부 없애버려. 이거랑 똑같은 거고. 통일부 다 바꿔. 다 바꿔. 이제 실업급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태도가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게요. 왜 이렇게 약자들한테만 가혹하고 사실상 실업급여 받는 분들은 약자입니다. 저도 사실 한 15년가량 실업보험을 내고 한 몇 달 받았어요. 잠시 그 놀면서. 근데 그 약자들이 최소한에 받을 수 있는 그 가장 마지막 마중물에 대해서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건 철저히 갈라치기라고 저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자기가 낸 보험료에 그대로 받는 거예요. 받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더 덜 받습니다. 낸 것보다. 그러면 실업급여 받는지 안 받는지 또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게 여기는 맨날 여가부도 없애, 뭐 다 없애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이제 실업급여까지 없애고 없앤다고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국민도 없애고 언론도 없애겠습니다. 불편하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없애려고 하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보면요, 이 정부는요, 이렇게 자꾸 없애는 거 좋아하는데요. 지난번에 뭐 쌀값 폭등한다고 이제 밥 많이 먹자고 그랬죠. 밥 먹어서 없애고요. 수산물, 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 문제 있으니까 또 그거 먹자고 그럽니까? 해고염수도 드시겠대요. 이러다가 이제 뭐 아파트 미분양나만 그것도 아파트까지 먹어 없앨 건가요? 그쪽에 맨날 먹어 없애서 없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전쟁 나면 총도 다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좀 본질을 좀 깨뚫고 약자 갈라치기 하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7월 임시국회 때 또 현안도 쌓여 있고 지금 현재 이 대통령 온 다음에 또 뭐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 논란 해명하라 그랬더니 정쟁에 이제 휩싸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되겠다 이런 데 또 버티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적극적이고 진보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지 않습니까? 뭐 양쪽이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밀리면 죽는다식의 이제 밀죽 정치를 끝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다가 서로 만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차가 마주 달리다가 서로 부딪히면은 둘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정치라는 것이 극한의 대립이 지금 이제 그 절정에 이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영원히 갈 수는 없을 거고요. 아마 이제 올해까지는 계속 갈등 국면으로 갈 텐데 아마 총선을 앞두고 뭔가 좀 변화는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가지고는 가장 주된 책임은 저는 정부 여당에게 있다고 보고요. 또 민주당도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조금 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략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전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암울하고 매우 걱정스럽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치 혐오를 하지 마시고 정치인 혐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한 차라리 혐오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정치 혐오를 통해서 정치에 관심을 더 거두게 되면은 오히려 정말 바보들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들께서도 번거롭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더 참여를 해서 정치를 감독해야 된다. 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신윤기 변호사 이번에 정치 포럼? 보수와 진보 인사가 같이 초당 포럼 초당 그러니까 네. 그런 그 색깔을 뛰어넘는 혹은 뭐 진영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뛰어넘는 포럼을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젊은 분들하고 그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국회의장들 비롯해서 원로들께서 정치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원로분들도 걱정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저처럼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뭐 기성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뭐 빚도 없고 권리도 없지만은 상당히 지금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의 문제, 이 사망 상태를 기존 정치인들이 저는 풀어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20년 지난 동안에 다 봤고요.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부채가 없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한번 좀 정치를 복원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포럼을 준비했고요. 좀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임세은 소장님도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회 활동이 있고 그런데도 좀 서로 좀 시끄럽고 잘 안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젊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혁신이 그 법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죠. 지금 사실상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낸 게 뭐 불체포 권한 내려놓기 이거는 법으로 바꾸는 거지 우리가 혁신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가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저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도 좀 우리가 딱 바로 잡고 적어도 야당한테는 희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네. 자, 지금 뭐 신윤기 변호사님 응원하는 댓글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합리적인 보수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상적이고 건전하고 훌륭한 사고방식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사실은 문제다. 이 말에 좀 저도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소장 뭐 대표 예.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뭐가 많아. 자,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에서 비상할 그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분들 여의도에서 가서는 여의도 입성을 지나면 또 변절하는 거 아닌지 걱정되긴 합니다만 오늘 한번 다짐을 받아보죠. 자,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윤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제일 핫한 인물인데요. 이 두 분 다. 신윤기 변호사님한테는 특히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가지고 100명 넘는 분들이 서명했지 않습니까? 뭐 이현주 전 의원이라든가 김종재 전 의원이랑 같이 함께 이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뭡니까 그게 정확하게? 예, 뭐 정확하게 하면 이제 초당적인 이제 오염수 관련한 대체 기구를 만든 건데요. 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뭐 저희 국민의힘의 이현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하원기 대변인 뭐 이런 분들 다 뜻을 모아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정부의 그런 외교 부재 그리고 국민 무시 대한 불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있는 그대로 국민들의 의사를 좀 전달을 하자. 네. 지금 저는 여야가 거의 이성을 잃고 거의 뭐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에 저는 극단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국민들의 이익을 좀 대변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제 이름도 좀 넣으시지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한 말도 안 하시죠? 100명이 순식간에 찼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천인선언 할 때 한번. 천인선언이요? 안 넣어주겠다는 건데요? 이러면 묻지도 않고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참네요. 괜찮습니다. 나라만 바로 세울 수 있다면 우리가 뭐 그런 거를 따지겠습니까? 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친박계 자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보수 대통합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사실 저 사진을 보고 저도 조금은 놀랐는데 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이준석 네. 대표가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진 보세요. 누구누구예요 지금 저 사진에 인물이. 저 이제 그 이기인 의원하고 김용태 최고 뭐 구영모 씨인가요? 뭐 그렇게 네. 제가, 예,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뭐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최경환 부총리하고는 뭐 개인적 친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최경환 부총리 출마설도 나돌고 있고 또 이분이 사면복권 받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정치를 재개할 거라는 우려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면담을 가졌는데 저는 그 가진 것만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는 보는데요. 이것이 외부에 드러났을 때에는 이제 조금은 국민들의 또 정치적인 평가가 따라붙기 때문에 저는 최경환 부총리 같은 이제 탄핵에 책임 있는 분들은 저는 정치 일선에서 좀 물러나시는 것이 저는 옳겠다.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요? 뭐 이준석 대표의 생각까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네. 뭐 근데 밥 먹는 거 정도까지는 괜찮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외부에 드러나거나 어떤 정말 실제 무슨 어떤 정치적인 행동으로 만약에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건 아마 국민들께서 좋게 평가는 안 하실 겁니다. 네, 임세현 대변인님. 네. 지금 최경환 전 부총리가 저 자리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박근혜 등 보수같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한테 탄압받은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윤탄압 피해자 모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윤탄압 피해자 모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야말로 이제 민주적 절차로 뽑힌 대표인데 그러니까 어거지로 끌려 내려왔죠. 그리고 유승민 대표, 나경원 대표, 안철수 대표 세 분 다 이번에 대표 선거에서 이른바 대통령실의 무언의 압박을 받았었던 분이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이분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수사해서 기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윤탄압 피해자 말고는 사실상 이게 이 교집합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론이라고 봐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른바 같은 당에 있었고 같이 행동했던 분들마저도 이렇게 뭉칠 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반감이 많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의식하고 모인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뭐 가치나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그건 표면적인 얘기고 내부적으로는 탄압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뭔가 좀 해보자 이런 얘기. 근데 뭐 탄압이라는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조금 이게 듣기가 뭐 그렇게 편치는 않은 것이 네. 아니,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지검장과 또 특검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신나게 또 이렇게 할 때는 또 하다가 이제 와서 또 그걸 탄압당한 사람들의 뭐 피해자 모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듣기에는 이게 편치는 않고 다만 뭐 그 문제 제기가 좀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정치 세력화가 되려고 그러면 시대 정신을 담아야 되고 네. 어떤 무슨 박해를 받았다 이것만 가지고서 어떤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없죠. 그래서 네. 저는 소극적 가치보다는 어떤 적극적인 가치들을 더 창출해야 저는 네. 국민들이 반응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왜 소환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탄압 얘기를 하시니까 당시 시대적으로는 탄압당할 때 이제 검찰총장 내지는 중앙지검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 네, 얘기를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여러 가지. 네, 속상하죠? 네. 네.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했는데요. 극우 개각이다. 극우 유튜버 개각이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번 인사 지적할 게 많은데 상당히 저는 좀 잘못된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큰 틀에서는 차관 인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장관 청문회라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차관 인사를 한 것인데 네. 문제는 대통령실의 비서관들, 실세 비서관들이 갔거든요. 그럼 각 부처에서는 장관은 바지가 되고 차관이 실세가 되는 이런 굉장히 어색한 동거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가스럽고요. 또 하나는 저는 김홍일 그 전 검사장이죠. 검사장이 이번에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이 됐는데 뭐 국민권익위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MB 대통령의 당시 그 BBK와 다스를 묻어줬던 굉장히 네. 수사를 못했고 무능하고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졌던 분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저는 검찰 인사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이것은 MB 대통령 시즌2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단은 또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장미란 선수에 대해서 저는 차관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신선한 건 제가 평가를 합니다만은 오히려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장관으로 등용을 해서 30대 장관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서 장미란 선수의 인생을 평가받는 것이 정부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 자리에 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은 인사 배치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장미란 차관에 대해서 이용당했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는데 오히려 장관을 시켰어야 된다.
아, 신박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장관이라는 것은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장관할 자격이 있죠. 그리고 뭐 30대들도 장관을 통해가지고 뭐 국정 경험 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 약속도 하셨고요. 근데 차관이라는 자리는 좀 실무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좀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맞아요. 사실은 차관이 실무는 다 총괄하는 자리이니까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안 그래도 다들 걱정을 좀 많이 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임 대변인님, 네. 환경부 등에서 장차관급 인사하기 직전에 1급 실장, 1급들 다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그러고요. 네. 사실은 국정원에서도 1급 전부 다 미리 다 좀 속가내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 대통령실에서 지시한 거냐 물어봤더니 아니다. 자기네가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또? 그 뭐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 몰라요, 난 알겠는데. 일단 국민들도 네.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1급 공무원 정도 되면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고 1급까지 되려면 예를 들어 뭐 행정고시를 패스하거나 1급까지 되려면 한 2, 30년 가량의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매우 고위직인데 이분들이 그만뒀다. 만약에 자의적으로 그만뒀다 하면은 도대체 이 행정부와 이 정부와 도대체 결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자존심의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도 이른바 사실 이게 막 나가는 인사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유튜브의 알고리즘 인사다 이런 얘기도 나올 만큼 1급 공무원 정도 되신 분들의 자존심의 문제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의적으로 했다면 도대체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의적 판단.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결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지시에 의하면 이거는 사실상 뭐 국정농단에 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어디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이제 지금의 개각과 윤석열 정부의 이런 인사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걸 이제 드러난 계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신익기 부사장님한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무님께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장관들 중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미래를 그리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중에서는 딱히 없죠. 없는 것 같고요. 뭐 장관뿐만 아니라 전 대통령실의 고위직들도 대통령 참모인데 저는 쓴소리하는 사람 지금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지금 1급들 저는 전원 사표 낸 게 이게 저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 이분들이 괜히 사표 쓰진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좀 추론해 보자면은 최근에 있었던 그 교육부 1급 국장을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대통령께서 난이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뭐 카르텔 이런 얘기하면서 국장을 네. 잘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권한은 내가 누릴 테니까 책임은 니들이 져라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그러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선물했던 The Buck Stops Here 모든 무한 책임 대통령이 진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책임은 국장이 지고 권한은 대통령만 누린다 그러면은 누가 거기 가서 일을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네. 전 이 부분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자, 통일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통일부에 대해서 사실은 엄청 분노했다. 그래서 장관, 차관을 물리고 그냥 전부 다 싹 물갈이하고 싶어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통일부가 그동안 북한을 지원하는 부처 역할을 했다면 이번엔 다를 것이다. 이러면서 이 교수 출신의 이 뉴라이트라고 알려진 이분이 지금 됐단 말이죠. 성신여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쉽게 하는 것은 뭘 없애겠다라고 하는 걸 가장 많이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도 처음에는 없애겠다라고 근데 아직까지 존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그거는 야당의 동의를 필수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없앨 수도 없는데 그냥 막 지르고 보는 거죠. 사실 네. 통일부도 없애고 싶으시면 그냥 뭐 드셔서 없앨 건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꾸 없애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통일부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역할에 대한 정확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치면서까지 뭘 역할을 바꾼다? 그러면은 법을 바꾸던가 헌법을 바꾸던가 하셔야지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바꿔야지 뭐 말로만 자꾸 없애고 바꾸려고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상식적이고 반비과학적이고 반 지성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뭔가 말씀하실 때 좀 찾아보고 뭔가 좀 조언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자꾸 얘기하시다 보면 자꾸 이게 어긋난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무게와 엄중함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걱정이지만 더 걱정되는 게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 통일에 대한 모습이 정확히 뭐냐? 그럼 통일부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전쟁이라도 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김영원 교수라는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막말을 들어보게 되면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수 정부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전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오히려 명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보 정권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정권이 저는 참 남북 관계를 개선할 기회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쓰는 인사들을 보면은 MB 때 인사들이 지금 다 복귀하고 있거든요. 아까 네. 뭐 김홍일 검사장도 있지만은 이 김영호 장관 내정자도 통일비서관을 MB 때 지냈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아. 우리가 MB 정권 때의 대북 관계를 좀 상기해 본다면은 그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김태호 제1차장도 마찬가지 인사고요. 근데 통일부를 보면은 정부조직법 이렇게 돼 있어요.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통일 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화하는 자리고 대화에 능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통일부 장관의 약간 좀 말로 잘 싸우는? 그러니까 좀 말로 싸우는 국방부 장관 같은 스타일? 약간 이런 분들을 지금 통일부 장관에 앉히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통일 정책을 잘 수립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잘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좀 회의적인 좀 저는 좀 매우 이건 좀 부족한 인사 아니냐. 좀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공적조사가 허위를 드러나면 서훈까지 박탈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박민식 장관의 입성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데 이게 오히려 갈라치기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 여기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을 겨냥한 거다.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이분 박민식 이분 아직 장관이 되셨네요. 결국은 이분 문제가 많았고 학폭 말고 무슨 그 이른바 뭐 그 검사 시절에 그러니까 피해자를 약간 피해자 아닌데 이게 뭐 조작 날조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되신 것도 나는 신기하네 저는 이제 하여튼 이분이 이때 다시 소환이 됐는데 저는 이 정부가 너무 사사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독립유공자나 뭐 예를 들어서 북한 정권 이런 분들 맞습니다. 박탈하는 것도 맞아요. 예를 들어 근데 너무 사사롭게 뭐 이른바 지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딱 꼬집어가지고 요 사람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공권력이라는 건 매우 제한적이고 공적으로 써야 되는 데 불구하고 매우 사사롭게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뭐 아버님이신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손유우님. 예, 그분이 원래는 유공자 아니셨다. 2018년에 복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딱 집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사사롭게 권력 이용하는 거 아니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호 씨도 그렇고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가짜 독립유공자 얘기 나오는 거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현 정부 들어서서 이런 가짜 얘기를 너무 많이 지금 듣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뭐 유공자 카르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유공자 카르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거의 지금 뭐 카르텔 압수수색 이런 게 아주 유행어처럼 네, 번지고 네. 있는 게 저는 매우 우려스럽고 사실 오염수 같은 경우도 오염수는 그대로 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게 자꾸 성질이 막 깨끗했다가 안 깨끗했다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공자도 어떤 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유공자고 아니고 이렇게 바뀌기 그러니까 시작하면은 너무 이제 예측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상당히 것 같아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임세윤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국가 권력을 좀 사유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네. 당연히 가짜를 색출하고 가짜에 대해서 부당수급에서 환수하고 당연히 사법적 조치 취할 건 취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핀셋으로 꼽아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뭉뚱그려가지고 뭐 니들 카르텔이야. 뭐 아니면 당신들 다 가짜들 물러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정말 분열적으로 국가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제일 책무가 국민 통합이거든요. 네. 이거는 완전히 국민 통합과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저는 좀 속도 조절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속도 조절 그리고 신중하게 하고 가짜란 말 남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또 이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지금 IAEA 보고서가 다음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수산시장 가서 먹방하면서 좀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국민들을. 솔직히 말해서 수산시장의 그 수조에 들어있는 물을 왜 먹습니까? 정말 비유도 좋아요. 나는 아유 그거 배탈은 안 났나 모르겠어. 분명히 토했을 거예요 나중에. 참고로 저 물에는요 네. 그 물고기 어류들은 관략근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배설물도 나오는 물이고 아니 그 수의사한테 제가 이건 확인한 거고요. 약품을 또 푼대요. 그렇죠. 저 물은 바닷물이고
우리가 바닷물은 안 먹지 않습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인데 저는 저것도 먹었다는 것은 사실 공천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먹을 거 이제 다 먹었다. 이제 저거 이상 더 먹을 거는 이제 생각은 잘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그 얘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 물이라고 해서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막 비 올 때 빗물도 먹으면 공천 줄게. 그럼 막 우산 안 쓰고 빗물도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 욕망이 정말 국민들한테 분노를 일으키는 장면 아니었나 전 이렇게 보고 전 민주당 얘기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민주당 장애 집회 정말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석이 국회를 내팽겨치고 장애투쟁을 한다? 그럼 민주당은요 다음 총선에서 의석 빵석 받아야 돼요. 장애투쟁만 영원히 하셔야 됩니다. 국회 안에서 할 일이 없다? 아니 그럼 의석을 왜 갖고 있습니까? 국회가 입법부고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야 되는데 그 권위를 세워서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국회 안에서 대정부 질문하면서 아 막 총리부터 마셔라 친일 총리냐 이런 말을 하니까 국민들이 짜증내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정말 신뢰를 회복을 해야 정말 이건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영은 다르지만 제가 애정을 가지고 정말 이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국회 본연의 업무에 저는 충실하시기를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장애투쟁이라도 이번에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장애투쟁이 네. 저희가 평일에 하는 게 아니라요. 토요일 날 합니다. 토요일에. 토요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싫어요. 이제. 그 이후에 토요일 주말에 하는 거고 제가 장애투쟁 선봉장에 쓴 사람으로서 임전대변인은 하셔도 되죠. 원내가 아니시니까. 말씀. 자, 장애투쟁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하는 것이고 이른바 이제 그 야당이 도대체 싸우지 않고 국회에서 뭐 하냐라는 국민적인 비판과 또 당원들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하고 국민을 공감을 같이 하고 또 국민을 네.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게 장애투쟁의 하나인 것이고요. 저는 이런 투쟁 방식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국회를 모든 걸 팽개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말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입법을 안 한 게 아니라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결의안을 네. 냈습니다. 네. 정부 여당은 반대를 했지만 저희는 결의안을 냈고 정부 여당 오히려 이것을 찬성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85%가량 국민이 방류하지 말아라는 의견을 낸 건데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기는커녕 그것에 대해서 반대라고 의사당 박차고 나온 거 그거야말로 정부 여당이 본인들의 일을 방기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입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입법 저희가 이것저것 했는데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부 우리는 하는데 거부권인데 그럼 어떻게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장애 투쟁이라도 해서 국민의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네.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막말 정치 한 마디씩만 여쭙게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로 당선이 된 거다. 윤영찬 의원님 민주당이 말하니까 민주당은 뭐 단체로 마약에 취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서로 제정신이냐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임세은 대변인 저 지금 국회에서의 민주당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뭐 토론을 더 심도 있게 네. 하면 제가 좋겠고요. 네. 사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 게요. 반국가 세력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를 그렇죠. 공적인 자리에 네. 쓰셨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잘못됐다라고 보고 이후에 있었던 윤영찬 의원의 뭐 쿠데타 발언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마약에 취했냐라 이런 발언들은 정말 국회에서 수존물 떠먹는 수준의 저는 궤변이다라고 보고 이런 의원님들이 국회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 혐오와 정치 불신이 아니라 정치인 혐오, 정치인 불신이다. 저는 지금 21대 국회가 뭐 이제 정신 차리라는 말도 이제 국민들이 아까워서 안 할 겁니다. 네. 이제는 내년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잘 평가하셔가지고 내년에 저는 국민들께서 그 뜻을 저는 발현하는 것이 좋다 저에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작용과 반작용인 것 같아요. 이제 이쪽에서 세게 말하면 우리도 같이 받아쳐야 이제 뭔가 얘기가 되고 대립이 되는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엽기떡볶이 같이 누가 더 매운가 이런 정치 같은데 네. 뭐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고 아마 양당에서도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정책과 이제 국민의 여론으로 승부를 해야지 말장난으로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하고 말씀을 여기까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솔직 담백하게 시원시원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